요새 드라마도 하시고. 아, 그렇죠. 요즘 또 주원 씨가 또 드라마를 하고 있어가지고. 내일도 칸타빌레라. 아, 아 네. 이제 2회 방송입니다. 칸타빌레에서도 이거 하잖아요. 네. 잘하더라고. 피아노도 잘 치고. 아, 진짜. 직접 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이번 작품이 제가 제일 먼저 캐스팅이 돼서 사실 제 욕심이 컸어요. 왜냐면 원작을 되게 좋아했고 또 그 작품이 또 한국에서도 잘 됐으면 좋겠다 네. 싶어서 사실 6달 전부터 거의 이거를 배워. 지휘랑 지휘를 연습을 했어요. 그 지휘랑 피아노랑 바이올린. 그 지휘라는 게 배워서 돼요 이렇게? 6개월 하면. 그러니까 사실 어때요? 정말로 음악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크지만 사실 그거를 최대한 시청자들한테는 정말 전문가처럼 보일 수 있게. 그렇죠, 그렇죠. 아, 또 참. 그냥 배우들 역시. 지휘가 어떻게 조금만 쉽지 않아요? 그냥. 그냥 4분의 2박자, 3박자 서 이렇게 하고 한번 악기 한번 들어주고 원, 투, 쓰리, 워 해주고 근데 그게 원, 투, 원, 4분의 2박자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휘자, 아는 지휘자들이 보면 다 아세요. 박자가 다 맞아요. 네, 그리고 그래요? 이게 뭐 노래는 음파, 음파 이렇게 되는데 그 사이에 박자가 들어가야 되는 것도 많고 또 음이 하나, 이게 하나고 이게 둘 또 이게 셋, 아, 이게 넷, 3박자. 그리고 근데 이게 8가지, 뭐 9가지 나뉘거든요, 다. 그러면 조금만 좀 조연 씨 한번 좀 보세요. 베토벤의 교향곡 영웅 제가 준비했거든요. 제가 그동안 배웠던 분들은 표정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이셨는데 주원 씨의 표정이 좀 평온하시네요. 제가 참고한 뭐 여러분들 계시지만 좀 할아버지 지휘분은 꽝 하고 가만히 죽으시는 거 아니야? 한 진짜 한 3분 동안 정말요? 그냥 가만히 이러고 계신 분도 있고 어, 아니면 이거를 막 그러게.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러시는 분도 있고 제가 뵀던 분은 노홍철 씨 같아요. 노홍철 씨 입을 계속 벌려요. 부려먹는 거지. 아니 나 우리 저 누군지 알았네. 네. 잠실에 떠 있는 러버덕 아니에요? 러버덕 닮았다.